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7.4%로 나타나 부정과 긍정 간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취임 후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도 하락 요인들 중에는 장관 취미를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로 인한 갈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미와 윤 총장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도 실시되고 있는데, 취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 부문에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31.3%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29.7%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추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취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장관 취미애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취미애가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발표하자 제기된 사유가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할 만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장관 취미애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게 정의냐며 취미애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5선의 중진인 이상민은 윤 총장 몰아내기에 혈안인 장관 취미애가 입만 열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소원이라고 일축하며 대통령 문재인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미애는 물론 취미애가 윤 총장에 대해 행하고 있는 행태를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도 함께 비판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의 회부가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여당 중진 의원 A는 장관 취미애가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해서 뭔가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줄로 알았는데 근거가 너무 부실해 놀랐다며 개탄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혜영 전 의원도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장관 취미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강성 친문계로 통하는 의원들로부터도 취미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 우상호는 장관 취미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과 함께 검찰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쓴 것을 두고 이제 개인적인 의사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의원 홍영표도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며 취미의 경질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지낸 이들의 입에서 취미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취미의 법무장관 지위가 간당간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 긍부정 격차가 20%에 달하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에 역전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함으로써 여권 내부에서 취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근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총리 정세균이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 윤석열 취미의 동반 퇴진론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그 다음날 취미애가 정 총리와 대통령 문재인을 잇따라 만나 장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무직인 장관이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 자신의 장관직 계속 수행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가 이데일리 의뢰로 서울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한 추미애와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이란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총장 책임이라는 응답은 29.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가량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문재인과 추미애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윤 총장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3명가량밖에 안 된다는 여권으로선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권에게 더더욱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대통령 문재인이 해야 할 선택을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을 재신임해야 한다고 한 응답이 39.9%로 40% 가깝게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대통령 문재인이 최근 단행된 개각에서 추미애를 연임시켜 문재인이 윤 총장 몰아내기 추진 과정에서 추미애에게 뭔가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행태로 인한 법여권 내부의 현 정권으로부터의 등돌림 현상은 민변에 이어 참여연대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제 문재인이 믿을 수 있는 외곽 세력은 문재인 캠프 출신밖에 안 남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극소수 핵심 지지층만 남았다는 것은 그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불신으로 포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란 포장 아래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과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는 현 정권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